안녕하세요, 정세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 이게 막 갱플이나 미포로 나왔으면 용병 봤을 텐데 아쉽네요, 그쵸? 이거 할까? 불타는 향로 한번 해볼까? 템이 그쪽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강화술사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베스트 룰루가 나오는 거야. 룰루 나온 베스트. 레벨업을 쳐놓자. 1코짜리 별로 필요 없으니까 레벨업 쳐놓고. 아니 룰루가 나오려니까 탈익이 두 마리가 나오고 있네. 뭐지? 블루 주고 싶은데 쇼진 주자. 쇼진 주고 이거를 강화술사에 의해 회복 및 보호막 효과를 얻은 아군이 공속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화술사 중에서 힐링이 제일 잘하는 게 걔잖아요. 잔나. 쇼진 잔나 덱으로 가자. 이거 쇼진 먹은 김에 쇼... 아이씨 졌네. 일단 이게 낫겠다. 학자 받자. 학자. 리산드라가 페어로 나오냐? 탈익을 지금부터 짚고 갈 이유가 있나 굳이? 탈익 팔자. 레벨업 쳐놓자 그냥. 탈익 굳이 지금부터 들고 갈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집니다. 일단 가고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가고일 하나 만들고 앞라인에 주자. 일단은 리산드라 주고. 자 일단 리산드라에 가고일 하나 넘겨주고요. 사실 불타는 향로는 이렇게 1스테이지보다는 좀 나중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게 강화술사가 다 고코스트라서 지금 남아봤자 강화술사 조합을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증강체 없이 게임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좀 나중에 나왔어야 됐는데 1스테이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쵸? 좀 아쉽긴 하네. 리산드라 스킬 써주고. 이렇게 못 버티냐? 또 많이 끊었다. 말자가 많이 끊어줬다. 어 잘하면 아니야. 졌다. 그래도 한 마리 흘리고 진 거 너무 좋은데요. X 5레벨 럭키 잔나 안 나오나? 이거 팔고 잔나 그냥 쇼진 주면 되는데 둘만 하지 않나? 야 너가 이겨줘야 된다. 나 3연패 하고 싶어. 아이 참. 아, 브라움 잠깐만. 됐어 브라움 하지마.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깁니다. 이거 그냥 이자 볼게요. 50원 이자. 사교계? 사교계 위치가 어딘데? 잔나 위치 괜찮은데? 여기다 잔나 놓으면 되겠는데요? 탈익이랑 어차피 이사교계 받아가지고 만화를 땡기려고 하는 거라서 물상 이렇게 넣고 갑옷 하나 더 주자? 브라움에 좋네. 오리 하나 먹으면서. 이거 오리 하나도 강화술사니까 오리 하나 먹자 그냥. 아 나 요드를 안 받고 있구나. 참 요드를 안 받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지금. 이거 요드를 안 받고 있었잖아. 빙거? 빙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레벨업 치고. 아 여기 1등인데? 연승 중인 1등? 아 저 딩거 너무 센데요? 오역신가잖아. 아 이걸 또 퐁당퐁당 해버리네. 이거 졌거든요 지금? 입니다. 아이씨 딩거가 너무 세다 저기. 덤블조끼 무조건 올려야겠는데요? 보건무대 딩거라서. 룰루 나왔네. 이게 낫지 않을까? 뭐야 그냥 여기서 투쇼진이 됐는데? 야 이거 3쇼진도 되겠는데요 이거? 바람은 3쇼진도 되겠는걸? 이사교계 받고 탈익 하나 없나? 탈익? 이러면은 이걸로 비전마법사 다시 받고 8레벨 가자 그냥. 오리 하나 스킬 써. 그렇지 이게 힐도 된다고. 이게 공속을 늘려준 거예요 지금. 강화술사의 회복 및 보호막 효과 이거거든요 지금 얘가 하는 게. 이봐 공속 효과 들어간 거야 지금 이거. 그쵸? 오케이. 아이 오리 하나로 좀 써먹다가 잔나로 갈아타자. 쇼진도 그냥, 아니 연운도 하나 더 넣어놓자. 우리 하나 그냥 3쇼진 잔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스킬 나이스. 공속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오케이 공속 다 맞았죠. 또 스킬 엿다 쓰냐. 오케이 엿다 공속 들어가고. 좋네. 좋네요 결국엔. 아 그래도 코구모 끊었다. 오케이 한 마리 흘리고 진 거는 뭐 이 정도야 만족. 야 카이사가 왜 나왔지? 근데 카이사를 쓸 게 아닌데 나는 조합이. 카이사 안 쓸 건데. 이미 카이사로 가기에는 템이 돌이킬 수 없는
뭐 다 뒤로 뺐냐? 암살자 뭐 암살자를 대비해서 뒤로 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나 스킬 이거 이 흰색 뭐 감싸는 게 이게 그건가 보다. 불타는 향로 효과 이거 흰색 이거 감싸는 거 이거 4초 동안 지속되는 거 이건가 보다. 이거네. 저게 이펙트도 있구나 불타는 향로가. 몰랐네. 오케이. 오리아나 스킬 개 많이 굴려 쇼진조 가지고. 일단 덤불조끼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 덤불조끼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이겨 딘 거. 일단 이렇게 가고 이걸 나중에 타릭으로 바꿔줄 건데 타릭 삼성작 보면서. 아 만났네. 일단 덤불조끼를 주긴 했는데 그래도 못 이길 거예요 아직은. 딜이 딱히 뭐 오리아나 정도. 스킬 와씨 와 녹았어. 오리아나 그냥 녹아버렸네. 아우 너무 세다 여기 딩거. 오씨 개세네. 집니다. 아 너무 맛없다. 천상의 축복밖에 갈 게 없네. 맥스 레벨업 여기까지만 쳐놓자. 아 타릭 나왔구나. 아유 못 봤다 야. 이러면은 이거 갈라준부터 3강 3,4교계 받으면서 3강화 수의사까지 주는 게 더 나보이거든요. 이러면은 브라운 받는 게 더 좋은데 이거 3,4교계라서 타릭 넣어준 거예요. 3,4교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타릭이 지금 이긴 것 같은데? 오케이 스킬 그렇지. 불타는 향로에 어? 그거를 보여줘. 그렇지 불타는 향로의 위력을 보여줘. 와! 아 이거 그냥 오리아나로 쓸까? 불타는 향로 오리아나 쓸까? 그냥 이거? 아 잔나 나왔네. 일단 잔나 사강화 수의사 받고. 아 BF소드가 나오지 아쉽네요. 아 니코? 잔나로 갈았다. 잔나 스킬이 3초 동안 회복인데 아 이게 쇼진조 가지고 스킬 많이 굴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3, 4교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잔나를 쓰면은? 오리아나도 일단 나오긴 했거든요? 잔나 쓰면 3소가 3, 4교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쟤는 데미지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오리아나에 쓰면 3, 4교계를 받는 거고 아니면은 세라핀을 빼야겠는데? 아 근데 오리아나도 딜러로는 좀 그렇긴 하다. 애매하긴 하다. 잔나로 가자. 그 세라핀을 빼고 국궁 국궁에 구원 이렇게 가고 오리아나랑 아 세라핀 안 쓸 건데 잠깐만 학자 일단은 요들 받아. 일단은 이거를 너 하고 있어 볼래 잠깐. 오리아나 두 마리. 아 빅토르 쓸까? 빅토르로 딜러 쓸까 이거? 너무 센데 여기 인간적으로 너무 센. 어 타릭 붙었다. 럭스 이런 느낌? 너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요들 받아야겠다. 그냥 잔나 삼성 뜨면 다를까? 이거 일단은 아 템 주기가 좀 그러네. 잔나 스킬 힐링해 빨리. 아씨 그냥 쓰레기인데요? 그냥 안 좋은데 그냥? 그냥 약한데? 아 그냥 안 좋다. 어? 삼쇼진? 삼쇼진 되긴 했네. 삼쇼진 잔나? 아이씨 4교계를 빅토르한테 주고 빅토르 스태틱 주고 빅토르를 써먹자. 4교계를 그냥 3, 4교계 쓰자. 아니면은 럭스를 빼고 세라핀 넣을까? 그래도 요들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근거 붙었네. 삼쇼진 주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빅토르 빨리 스킬 써줘. 오케이. 내가 불타는 향로라서 잔나가 스킬 써주면은 이거 공속이 늘어나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약간 빅토르가 스킬을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컨셉인데 혹시 잔나가 지금 쓰는 애 있나? 쓰는 애 없으면 잔나 삼성 보고 싶거든요. 진짜 안 뜨네. 사학자 받을까 했는데 못 받겠다 이거 사학자는. 자리가 없다.
아 여기야? 1등? 근데 이번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타리가? 타리가 너 이제 되지? 되지 너? 잔나 힐링에다가 타리 킬링까지 되지? 너 버틸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되네 이제 타리 덧발톱? 빅토르한테 덧발톱 줄게요 그냥 오 잔나 고마워 나이스 잔나 3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나 바닥 쳐가지고 찾을게요 용 끝나고 제발 아씨 너무 안 나오는데 잔나? 아 장난하지 말고 장난을 하네? 잔나 삼성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오케이 잔나 삼성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뭐야 타리그 어디 갔어 뭐야 타리그 왜 절로 갔어 야 오케이 빅토르 믿고 있었다고 아 삼사격의 빅토르 믿고 있었다고 그렇지 나 이거 전투를 못 봤는데 타리그 뭐 왜 절로 날아갔지 뭐 신지드가 날렸나 이거 뭐야 난가 어 나네 뭐야 나 여기 지냐 뭐야 나 지네 잠깐만 타릭 삼성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지네 저기 엑스 나가 아 제발 이게 안 되네 잠깐만요 아 사격에 버렸는데 괜찮아 덤불조끼 덤불조끼 힐 한번 해줘 힐 한번 해주고 빅토르 그거 빨리 그거 잔나 힐 한 번 더 그래 역배치 그래 빅토르 그면은 컷 그렇지 아 이거 나 이거 얘한테 졌었거든요 방금 그쵸 근데 이겼잖아 이제 컷 컷 잠깐만 타릭 삼성 아 잔나 잔나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타릭이나 삼성 띄워줘 아 됐다 타릭 삼성 됐고 덧발톱 띄우고 잔나 여기 들어가고 오리아나를 사격에 맞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토르 사격에 3사격에를 버리더라도 그 암살자를 얘가 맞아줘야 돼 타릭이 잔나 밀쳐도 한번 밀쳐주고 빅토르 스킬 한 번만 쓰고 가라 한 번만 쓰면 돼 한 번만 오케이 안 되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난 모르겠다. 으악! 아니, 네. 그래요. 삼쇼진 잔나 덱을 알아봤습니다. 하긴 뭐, 잔나 따위에 템을 삼쇼진이나 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